네,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좀 있었네요. 저는 일상팍의 미스터 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백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고, 게임 화면을 촬영하거나 혹은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턴 오브 워리어, 개발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만 소재의 요시랜드 디지털의 상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자란 건 GM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업체의 임원으로서 저희 게임을 제가 또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고, 또 특히나 최근에 전쟁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거나 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상파괴의 의미는, 일상파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들도 이제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의 생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그 업무 패턴을 좀 넘어선 유튜브로 참여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 게임, 그리고 저희 게임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한번 채널을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라든지 IT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참여하고, 최근에 학생들이나 멘토링하는 그런 실습들도 제가 이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혹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하고도 교류하는, 전체적으로 IT와 미디어 세상을 합쳐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혹은 조금의 토의를 같이 하는 듯한 형태로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장비를 켜서 뭐 잠깐 카메라가 안 나오기도 하고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마이크 또한 제가 잘 못했습니다. 혹시 음악도 잘 들리나요? 이 음악 소리가 혹시 들리는지. 저는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잘 들리는지 한번 채팅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운영자 캐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앞선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 퀘스트를 직접 게임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게임이랑 그 제가 사실 이거 개발을 하고 서버를 임대하고 오류가 나면 개발자를 불러와서 뭐 수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주 마켓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유럽에, 미국에 가서 저희 게임을 선전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정작 저희 게임을 잘 몰랐습니다. 예, 또 외국 분이 무능한 관리자라고 또저 친구도 한두 번더 하면 차단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저희 게임 자체 소소한 거를 잘 몰랐습니다. 큰 것만 알아서. 그래서 소소한 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열심히 이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직접 이제 퀘스트도 해보면서 이 게임이 바라보고 있는 형태를 좀 이해한다거나,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힌트도 얻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 참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영상으로나마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이벤트를 거쳐서 뭐 장단점이 있는 이벤트라고 저는 또 보고받기도 했는데, 저는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가가 좀 갔다 왔고, 출근해서 보니까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 다음에 제가 또 게임을 바라보는 방향, 뭐 여러 가지를 저도 배운 입장이고 GM의 얘기도 좀 들었고, 형태 등등 다양한 형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게임 현재 상황을 게임 상황을 좀 인지하고 또 게임 상황을 중계하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계는 사실 제가 뭐이 게임에 대한 스킬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아는 거는 그 어태커만 좀 해봤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알지, 사실상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점만, 그러니까 진영 간 싸움에 어떤 관점이 있는가를 좀 설명하고, 저희 게임이 그 하루에 5번씩 퀘스트 하는 요런 전쟁 이벤트를 소개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지역에서
하루에 5번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악한 종족과 휴먼 종족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화면상에 보이는 4개의 석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게임이 끝나면 어떤 이벤트를 얻는 형태의 게임을 매일 하루에 5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새벽 1시, 새벽 5시, 아침 11시, 오후 4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저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저녁 시간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참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칸이 수가 좀 적고 휴먼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제가 아칸과 휴먼의 상태를 기술적인 내용은 몰라도 스킬적인 게임 내용은 몰라도 전체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왜 사람 수가 적고 휴먼은 또 반대로 왜 많은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또 요 중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웹사이트에서 보는 접속자 수가 있습니다. 접속자 수는 대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바뀐 숫자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게임은 아칸에 33명, 휴먼에 47명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아무래도 휴먼이 많다 보니까 저희 게임 자체는 아무래도 휴먼이 좀 유리하게 게임을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아칸의 특수 스킬 한 3개 정도만 상향을 해서 이벤트입니다. 상향을 해서 지금 게임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휴먼은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많이 들어오는 수는 15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지사항에도 남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홈페이지 상에서 숫자는 실시간이 아니라 1분에 한 번씩 리플레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때나 사람이 많이 들어왔지만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자동의 순서 배치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집계가 되어버리면 뭐 30명이 15명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들어왔다가 또 다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불러드리는 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47에 46에 33, 47에 3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계속.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아칸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요 캐릭터 모양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코스튬을 사용해서 모양을 좀 달리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낯익는 분들은 좀 있는데 특이하게 아콘 저분은 계속 눈에 익습니다. 제가 외국인인지 몰라도 아무튼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눈에 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콘님, 지조우님, VK 페타님, 푸타님 뭐 이렇게 들등 있습니다. 다 불러드리기엔 수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저도 란색 분이 보이시는 분이 제가 가입된 길드입니다.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저렇게 나눔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아칸들 지난번 저희가 중계를 처음 해봤을 때 뭐 사실 제가 퀘스트 깨는 방송을 하다가 퀘스트 게임을 그 퀘스트 하는 것을 배우면서 레벨 40이 되어서 맵 3번째 맵 그 해적 마을에 도착해서 너무 놀랍고 신선해서 사실 그냥 볼 때랑 제가 직접 키운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느낌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재밌어서 그러고 있다가 전쟁 시간이 되어서 들어왔다가 중계 아닌 중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랐지만 진영 간의 싸움에 대한 그룹 군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룹 지어서 싸우는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희 아칸의 모습과 휴먼의 모습이 약간 대비되는 형태로 잘 보였고요. 지금은 아마 소강 상태일 겁니다. 지난번 전쟁 때도 대략 한 30분 정도는 이제 그 파티를 맺고 뭐 예를 들어 저쪽에 엔찬트가 있다 이쪽에 뭐 힐러가 있다 이런 거 교환하면서 이렇게 파티 맺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셔서 시작이 좀 늦다고 하셨고 또 물약을 30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마지막 30분 즉 10시 반에 보통 싸움을 붙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동일하게 소강 상태에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날아가서 휴먼을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정보가 새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아칸에 있습니다. 휴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휴먼에 들어가면 인원에 다쳐서 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저 친구가 와서 이번에는 이제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 친구는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외국 분들이 어떤 GM 간의 분쟁이 계셨는지 여기 방송에 와서 자꾸 말씀하시길래 저는 저 역량을 받아도 아무런 걸 해줄 수가 없는데 제가 뭐 수만 명이 보는 방송도 아니고 고작 예 많지 않은 저희 일부 유저들만 봐주시는 부분이라 좀 그냥 삭제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보자. 현재 방송 아 신고를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죠? 이걸 어떻게 하지? 예, 됐습니다. 뭔가 숨기기를 하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요 게임 방송의 어떤 그 중계의 재미를 살리는 거는 제가 스킬이라든지 분석적인 게 좋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턴 오브 워리어는 타격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이고 실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 만큼 타격감과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스피디한 손동작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는 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전쟁하는 게 가장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무직을 맡으면서 이런 게임에 대한 마케팅만 해서 외부적인 측면은 사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과 뭐 스펙, 그다음에 유저들의 성향 이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게임 내용 자체를 몰라서 이번 기회에 저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에 울버린님이나 몇 분들이 막 코칭해 주시고 샤넬님도 이렇게 많이 코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40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말고 다른 쟁 양이님 양이의 하루님 감사합니다. NOS님 세븐님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 보고 하는 게 아직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다른 전쟁은 저희가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요. 새벽은 어려운 것 같고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신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보스를 하여튼 뭐 그걸 이렇게 지인 간의 문제입니다만 다 보고 있다는 거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한번 유저 그 휴먼이 어디에서 뭘 하나 슬쩍 한번 가봐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괜히 정보를 유출했다고 또 유저님들 또 화내실까봐 제가 겁이 나서 가지는 못하겠고 요 앞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루노프님이 아마 앞으로 정찰을 갔다가 상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전쟁에서 벽면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빛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휴먼 캠프입니다. 맵으로 보면 제 상부에 해당되는 휴먼 캠프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하부에 있는 요 파란색이 보이는 요 부분 악한 캠프에 있습니다. 캠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 메인 캠프가 있고 중앙 캠프가 요렇게 가면 중앙 캠프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통 1캠프 여기는 2캠프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바라보이는 저쪽 1캠프에서도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칸이 실제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적인 위치라서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자,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맞습니다. 저는 칸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네요. 아하.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머리가 짧, 지식이 짧아서 외국인들한테 제 채널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에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양인 그저 NOS7님 말씀대로 칸을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 휴먼도 한번 보겠습니다. 휴먼은 지금 중앙전쟁 석상 즉 석상이 3개 있는데 중앙에 지금 집결해 계시고 일단 중앙에 있는 석상을 하나 차지한 상태에 이렇게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보통 전쟁이나 그 이렇게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전쟁일 때 보면 대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한두 명이 뛰어나가면 와장창 다 붙는 형태인데 사실 저희 게임도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서도 많이 뵈셨던 아구님도 계시고요. 저희는 리턴 오브 워리어는 한국에서는 밴드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외국에서는 디스코드를 이용합니다. 저도 가끔씩 밴드에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물론 안타까운 얘기, 답답한 얘기, 항의하는 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소통을 좀 하자라는 기조로 저희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마케팅 상무인 제가 직접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어필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좀 하면서 저도 짬나는 시간마다 가능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석상을 점령한 뒤에 아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냥 기본적인 대치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 점령된 섭상은 이제 시간이 종료되는 37분 남았는데 37분입니다. 37분이 끝날 때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휴먼 측의 그 경험치가 더 증가하는 이벤트를 주게 됩니다. 각각 석상마다 30%를 주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혹시 제 정보가 틀리면 말씀 주십시오. 15%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30%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박스 떨어뜨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원분들이 지금 47명, 아칸이 33명. 물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아칸은 정상적인 스킬 범위 내에 스킬 데미지나 이런 것이었다면은 아마 전쟁이 무조건 지는 전쟁이 되겠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수가 적은 아칸 측에 세 가지의 스킬을 상향하는 개당 80% 제 정확하지 않은 제 정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상당 80%로 레벨업을 상향할 수 있는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먹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요. 자, 제가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다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여기 중앙에서 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석상을 3개를 먹는 것을 목표지만 아무래도 싸우고 하는 그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유저분들께서는 그렇게 싸우는 재미에 조금 재미를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본인 캐릭터가 상대 캐릭터를 죽였을 때 메달과 명성을 먹게 되고요. 저처럼 파티를 왼쪽에 보면 파티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파티로 킬을 할 경우에도 적정 양을 나눠서 메달과 명성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요 기능들이 요 게임 내에 있는 기능들이 불합리할 수도 있고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사람 인구수 아니 참참년 인구수가 적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편파적인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다만 유저를 확보하는 업무는 저희 운영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뭐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내가 유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재밌는 게임으로 이 게임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성장이 역시 계속 대치되고 있고요. 이 캠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휴먼의 두 번째 캠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드들이 있고요. 휴먼의 첫 번째 마을로 첫 번째 캠프로 가보면 이렇게 캠프. 아마 지금 46명 계신데 46분 모두가 아마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무도 없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아칸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드들이 방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으로 가면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사실 저도 다른 유튜브라든지 저희 게임 유튜버 찍으신 분들 영상만 봤을 때는 이 긴장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자그마한 캐릭터가 이름 달고 그냥 뭐 에너지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스킬 쓰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중계하는 개념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약간 박진감 넘쳤습니다. 밀고 갔다가 또 밀려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전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다소 바람입니다만 이런 인원이 아마도 한 뭐 지금처럼 40명, 50명이 채 안 되는 수보다 휴먼이 예를 들어 100명, 아칸이 100명 이렇게 싸운다면 얼마나 더 다양한 전략과 뒤로 호출해서 뒤에서 다시 공격하고 앞에서 방어하고 뭐 이런 형태의 전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술 전략으로 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기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칸은 여전히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방송 때도 대기하고 있다가 팀원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수가 밀리지만 그 패치가 되는 바람에 속도는 조금 더 공격의 강도는 좀 더 세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여기 뭐라고 해야죠 이 스킬 변화라서 고객님들 그 항의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또 맞춰가면서 이벤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인원이 수가 많아지면 요게 조정될 거니까 요것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칸의 희망이 좀 없어 보였고, 공격량이 아무리 공격해도 한명 죽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왔을 때는 봇들이 좀 다소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일단 없네요. 뭐 있으면 바로 좀 사진만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 게임이 재방송을 초기에 한번 초기를 보시면 저희 게임의 어떤 개발 형태나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화면 표시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3D 그래픽을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3D 그래픽이 구현해내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불려지는 DirectX 8.1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엔진입니다. 거의 9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였는데, 이 기술 렌더링의 장점과 단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상의 렉도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또 저희 서버는 물론 당연히 최근에는 아주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만, 다소 예기치 않은 렉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컴퓨터 상의 렉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전쟁할 때는 부드럽게 프레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효과를 한번 너무 세가지고 다 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많을 때 메모리 중첩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비대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해서 튕겨버려서 클라이언트가 꺼지는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근 100명이 한 번에 모여서 쫙 싸우는 경우, 쉬지 않고 이펙터와 어택, 뭐 파티클을 가지고 때렸을 때탁 터져 나가는 어떤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동시에 많이 올릴 때는 메모리가 버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신 게임에 맞춰진 메모리나 이런 것을, 이런 보드나 이런 운영체제를 따르지 않고 옛날 거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성공을 했지만 안 됐던 거는 재미가, 그 게임의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때리는 속도, 손맛이 느려지고,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점프했는데 조금 늦게 따라오고, 렌더링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오는 직관성이 없는 형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벌써 저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 이제 휴먼이 10시나 30분이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일단 먼저, 휴먼 쭉, 지난번 봤을 때 휴먼의 공격형, 그 다음에 강력한 소서러스 한 분이 앞에 서서, 일반 공격자들 방어를 하셨고, 못 나오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칸의 그 건어들이 상당히 총의 데미지가 세지다 보니까 건어들이 뒤에서 치고 있고, 뭐 군대처럼 일렬로 서서 한두 명을 조준해서 샷을 하기 시작하셨고, 이걸 가지고 휴먼들이 죽으면 뒤로 밀리고, 아칸이 또 밀릴 때는 휴먼들이 캠프 안까지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처럼 휴먼이 안까지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전투가 진행되죠. 이때 휴먼의 그 앞에 버텨줄 수 있는 공격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포메이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약간 뒤로 쳐져 있는 듯한 모습을 좀 지난번에 많이 봤고요. 물론 휴먼도 뒤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좀 약간 이제 네임드 캐릭터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좀 싸워주시면서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통의 무기들이 악한 척 무기로 보여지고, 공격이 붙어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양쪽 다 해당되고, 레이저 같이 쭉 뻗어져 나가거나 불을 쏘는 경우는 이제 휴먼의 소서리스트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게임이 치고받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제가 지난번에 공개를 했으면 받았는데요. 지금 죽이고 있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휴먼의 3명 죽이면 아칸이 한 2명 죽이고, 요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밀릴 때는 휴먼이 와장창 죽고, 또 반대로 또 아칸이 죽을 때는 아칸도 와장창 죽어가고, 밀고 밀리는 장면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적정하게 좀, 어쨌든 적정하게 좀 싸울 만하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인 거는 휴먼이 다 아칸이 다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칸은 캠프에서 가드를 끼고 싸고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왼쪽 하단에 하얀색 가드가 있죠. 가드들이 강력한 마법으로 휴먼을 공격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틈을 타서 악한이 치고 나가고 합니다. 다소 약한 캐릭터들은 조금 그 악한 측이 좀 많아서 악한 측이 캐릭터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수가 조금 적다라는 게 있고요. 대신에 쇼크웨이브를 쓰고 있는 어택커 같은 경우에는 밀집한 군집해 있는 요 부위에 와서 한번 어택을 해서 휴먼의 공격진들을 좀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파티창을 보시면은 저는 파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티창에 보면 파티원들이 갖고 있는 버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풀 버프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칸의 경우 물론 제 파티는요. 지금 뒤에서도 가드들이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아칸 측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휴먼은 연속해서 마법에 걸리거나 부정적인 주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제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유가 휴먼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48에 35입니다. 휴먼들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이런 방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몰려있는 캐릭터들의 부정 주문을 없애는 주문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휴먼이 일단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공격이 세기 때문에 아칸은 후방에서 공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를 계속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마96님이 VR48님을 이제 이기고 VR46님이 아칸의 너무 어렵습니다. 이름이 저분을 잡고 연속해서 계속 죽이고 잡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막 휴먼들이 막 진입 캠프 안까지 진입해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아칸들의 공격 어떤 그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인원수는 토탈 84명, 49에 35. 크게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양쪽 다. 아마도 아칸이 더 들어온다면 휴먼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인구수만 불러드려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은 1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숫자를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칸들이 본진 내에서 파티 간의 어떤 버프를 넣는 과정에서 약간 홀드된 상태고요. 버프가 해제된 팀들이 앞으로 먼저 나가게 됩니다. 물론 휴먼은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버프를 장착하고 앞에 서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숨어서 일격을 가하는 섀도우가 외부에 떨어져 있는 다른 휴먼들을 공격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섀도우 같은 캐릭터가 숨어서 뒤에를 공격하거나 좀 더 강력한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이 좋은 그러나 몸집이 좀 약한 그런 캐릭터 클래스입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늑대로 보이는 저 캐릭터가 어태커인데 어태커들이 전방에 있는 공격진 위로 보시면 되고 뛰어가서 범위 공격으로 지면에 그 파동을 줘서 이렇게 공격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상대 무력화시키고 뒤에서 건어들이 일격하는 형태로 전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먼들은 상당히 사실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휴먼들이 뒤에 서서 버프를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이 더 세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안 세신 분일 수도 있는데 휴먼 입장에서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고요. 아칸은 뒤로에서 보면 약간 뒤로 빠져서 방어하듯이 하고 있고요. 방금도 버프를 이제 세팅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도 치고 나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때 휴먼들은 이제 펜스에 붙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더 압박을 가하시는 모습입니다. 아칸은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늘지가 않네요. 34명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휴먼은 아마 못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못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 버프를 해제하고 한 명, 두 명 아칸이 뛰어나오면 혹은 가드를 몰아서 싸우기도 하고 클리어하고 있는데 가드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휴먼들의 좀 공격력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아칸이 자꾸 뒤에서 밀려가지고 버프와 공격. 그런데 재밌는 거는 죽이고 죽는 수가 보면 아칸과 휴먼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칸이 3명 죽이면 휴먼도 3명 죽이고
거진 비슷하게. 지금은 아칸이 더, 아칸이 더, 저기, 더 많이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는, 죽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썬데이 님이 말 이쁘게 한다고 하시는데, 욕인지 칭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혹시나 제가 실수하는 게 있다면 지적만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 다음번에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중계가 무슨 뭐 유명 아나운서의 중계도 아닐 뿐더러 해설자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자 시각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줍잖은 중계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희 게임이 이렇게 싸우는구나를 좀 전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진영의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좌측과 우측에 서 있는 형태, 일렬로 가로로 쭉 포진되어 있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넓게 포진되어 보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봐도 가로로 넓은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공격해서 뛰어들어가는 느낌을 좀, 뛰어들어가는 느낌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글동글하게 도는 게 저게 뭐죠? 계속 저게 나오는데? 이건 공격 마법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쟁할 때는 한참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계실 거라서, 제 답에 답을 못 주시겠지만, 끝나고라도 한번 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중계하는 걸또 조금, 이제, 유저님들 시각에서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은 유저님 말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지식이라도 이 기술 설명을 안할 수, 여기 스킬 설명을 안할수 없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현재는 이제 캠프, 안면까지 밀고 와서 이렇게 대치되는 싸움이고요. 지금 어태크라든지 건어들이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잘 잡고 계십니다. 채팅창을 보시면 거의 그러니까 아칸의 휴먼을 잡는 메시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전면이 다 아칸이 휴먼을 잡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진영과 달리 또 이렇게 상대 킬을 하는 거는 또 아칸이 유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 아칸이 또 밀고 들어와서 휴먼을, 아, 죄송합니다. 휴먼이 밀고 와서 아칸을 또, 킬하는 모습이고요. 중앙에서 거의 펜스 사이로 대치를 하고 이렇게 있고, 방금은 가드가 쏜 겁니다. 가드가 전면에 쫙 쏴버렸습니다. 예. 46에 32. 지금 총약 80명 가까이, 80개 캐릭터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는 잘 몰라도 전체 흐름은 조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유저님들이 이렇게 무기 강화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실 6년 동안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도 흑인 흑한말로 고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파워나 세기는 일반 캐릭터들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한테는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팀은 죽어요. 스치면 죽어. 이 말을 많이 봤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뒤에 있어라. 뒤에서 공격하셔라. 버프만 하겠다. 뭐, 그물망만 던지겠다. 저 그물 날라가죠. 상대 이동 못하게 하는, 일인데. 예. 그리고 약간 옆쪽으로 와서 이동을 해서 다른 형태로 공격도 합니다. 지금 아칸이, 아칸 측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나와가지고 또 옆을 공격하는 모습. 지난번 때도 많이 봤었습니다. 요런 형태가. 신기한 마법을 하나 또 봤습니다. 일단 뭐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서로 쌍방에서 죽이고 죽는 형태의 수가 비슷한 걸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손맛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걸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와봐가지고요. 저도 캐릭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곧 넘어오겠습니다. 빨리 키워가지고 손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탕탕 죽는 모습이 이렇게 텍스트 이제 우리 채팅창에는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를 이게 보고 있으면은 현재는 저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칸이 휴먼을 죽인 거고 제가 붉은색으로 보이면 휴먼이 저를 아칸을 죽인 겁니다. 즉 아칸 측은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저는 아칸 측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휴먼이 아칸이 좀 밀고 나가는 현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역시 아까 많이 이제 상대를 좀 이렇게 킬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데 이게 또 휴먼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끌어내서 가드 없는 곳에서 싸우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직 그런 걸 보는 눈은 없어가지고요. 봤을 때는 이제 아칸이 잘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고, 킬 수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칸의 휴먼의 앞에서 계신 그, 저기, 몇몇 캐릭터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진입, 그 진, 진출하는 거를 두세 명이 막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류가 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같이 뜨니까 게임이 메모리가 딸리는지 빨리빨리 꺼집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형태로 개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 요 부분이 제가 좀, 아니, 이펙터를 좀 끄고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심해가지고 제가 이거 끄고 했었거든요. 이펙터를. 금방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좀 꺼서.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칸이 밀고 나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구수는 48에 35 거의 동일합니다. 예. 어쩌면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아칸이 움직여 봐도 좋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건 뭐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 화면에 보이는 상으로는 앞부분에 있는 휴먼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 따름이 좀 있고, 아칸도 충분히 적은 수지만 치고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뒤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렇게 포진해서 넓게 아칸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휴먼이 약간 배열이 좀 흐트러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칸이, 아이고, 아칸 뛰어나간 입장이니까 한 줄로 쭉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고요. 예. 보면은 이렇게 요 건어 분들이 뒤에 딱 서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서서 앞부분에 계신 좀 약간 좀 센 캐릭터를 향해서 아마 가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앞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아, 그다음에 확실한 건 맞습니다. 예, 지금 킬수와 이 제가 말하는 말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채팅창이 다 죽고 죽이고가 나오기 때문에 수가 진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늑대로 보이는 요 캐릭터들이 어택합니다. 공격해서 앞에 나가서 범위 공격으로 모여 있는 곳을 때리는데,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한 두세 명씩 잡기도 하고요. 물론 휴먼의 그 워리어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활을 쏘았나요? 여기 우리 그 라이프, 그러니까 힐을 주는 악한 척 힐을 주는 쪽에 라이프가 원거리에서 맞아서 사망하는 형태로, 힐러가 죽게 되면 또 다시 역으로 밀려 나오겠죠. 지금 약간 또 밀려 들어오는 형상인데, 여기서 버티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뒤로 밀리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조금 밀리는 모양을 봅니다. 아마 어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첫날에도 제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또 밀고, 휴먼이 또 밀고 옵니다. 지금 보시면 휴먼이 아칸을 많이 잡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용어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편중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말하다 보면 상대를 약간 낮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손가락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게임, 저희 소유의 게임이 해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할 뿐이지, 뭐 높고 낮고 평가하고 이런 거 없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몇몇 분이 상당히 잘 싸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캐릭터 명이 너무 어려운데, 똥이님, 그 다음에 지조, 그 다음에 ON, 하여튼 MK 달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 많이 싸워주십니다. 세 분이 다 버티고 있네요, 이거를. 강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 한번도 아까 키스라는 분이셨나? 엄청 이렇게 안 죽고 상대를 다 밀고 들어가시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티가 나네요. 이게 장비가 좋아서 그런 건가 모르겠다만. 지금은 이제 양쪽 옆면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보스로 보이는 캐릭터들은 다소 발견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인플레이고요.
요래 보시면 일자 모양으로 쭉 들어가서 휴먼 측 일자와 만나고 뒤는 둥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휴먼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힐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뭐 버프나 이런 걸 주시는 모양이 아닌가 싶고요. 또 밀고 나가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49에 35. 여기서 아칸이 한 10명만 더 있으면은, 예, 만약에 그 정도면은 이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좀 스킬이 좀 상향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거의 인구수가, 한 15명 가까이가 더 많은 거거든요. 충분히. 이 게임은 이제 11시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 끝나기 전에 요 세 개의 성을, 요, 석상을 먹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석상을 다 먹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여기에서 그만두고 아마 곧 한 뭐 끝나기 5분 전쯤에 이동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로 석상을 누가 깨고 누가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면서 종료가 됩니다. 수치 값이 뜨고, 막, 지금 제가 이펙트를 끈 상태거든요. 끄니까 수치 값만 보이네요. 아까는 이펙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치를 못 봤는데, 수치가 잘 보입니다. 앞에 가 때리는 게. 평타가 뭐 한 500, 600 뭐 이렇게 나오고요. 세게 때리면 4000 이렇게 나오고. 분명히 여기 봐봐요. 몇 명 없는 곳에서 저 한 분이.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킬 당하시겠지만은 저렇게 오래 버티고 되게 세신 분 같습니다. 저 분. 이렇게 넓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확 싸우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유저분들이 영상을 찍었는 전쟁을 봤을 때는 벽면만 보이기 때문에 범위나 넓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저희 게임이 이렇게 포진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제 어택이죠. 데이터를 막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열의 흐름도 볼 수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거 중계 개념보다는 그냥 보여준다로 왔는데 보면서 말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됩니다. 아, 스튜디오 저분은 뭘까요? 하도 이게 나갔죠. 저분 나갔죠. 저분 잡혔습니다. 왜 본 얘기하냐면 휴먼이 못 들어와서 아칸에 한 명을 집어넣고 다시 휴먼이 본 캐릭터가 휴먼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잡히면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아까 스튜디오스인가? 시간으로 보면은 10시 약 48분 정도. 아, 저 계시네요. 나간 게 아니네. 예. 제가 이게 말하다 보면 오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자. 이렇게 현재까지 잘 대적해서 잘 싸우고 계신데 앞부분의 분들은 타격이 엄청납니다. 휴먼을 많이 죽여요. 지금 방금 아칸이 휴먼 한 7명 죽이고 휴먼이 아칸을 한 2명 죽였거든요. 이제 3명. 네. 4명. 비슷합니다. 죽이는 수가. 5명. 휴먼이 계속 아칸을 잡고 있습니다. 6명. 휴먼은 아칸은 8명, 아칸은 9명, 9대 7. 예. 연맨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가드가 있어서 그런가? 나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야,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탁 쳐가면서 하니까 수치가 보여지면서 하니까 이게 막 때렸다는 느낌이 팍팍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큰 거 때렸을 때 데미지를 알 수가 없네. 너무 겹쳐가 보이니까요. 600, 700, 300 이런 걸 보이는데 3000, 4000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아, 또 잡았다. 섀도우가 이번에 섀도우가 은신을 한 뒤에 앞에 있는 워리어를 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중간에서. 제가 봐서 이게 휴먼 측 캐릭터가 워리어인지 아닌지 구분은 좀 어려워서
그 설명을 못 드리는 게좀 안타깝네요. 지금 전쟁 현황은 요 정도입니다. 이제는 악한이 좀 넓게 펴는 모습을 보이고요. 팀원에서는 여전히 한 3, 4 캐릭터가 앞에 나와서 대진하는 형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아마 이제 종료 시간이 다 와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석상을 먹으러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임의로 석상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먹어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킬수로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이게.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다는 건 공격하는 힘도 세이지만, 그만큼 죽는 수도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칸이 좀 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러는 건지 거의 킬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매달 먹는, 매달을 이제 가져가는 횟수가 훨씬 아칸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소수가 다수를 비슷하게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요건 밸런스적인 측면은 저희 내부 팀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그런 정보는 저 디테일은 모르고, 그냥 느낌, 서비스 측면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순간순간 이렇게 섀도우들이 쭉 들어갔다가, 앞쪽으로 쭉 갔다가 치고 착 빠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렇게 한두 번씩 빠지면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석상을 먹으러 이동하러 가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이게 너무 전략 노출인가? 이게 너무 전략 노출이 파티나 종족에서 전략 노출로 되는 걸로 보여진다면은 댓글로라도 항의글을 남겨주시면 좀 고맙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단순히 중계가 아니라 게임의 어떤 형태, 이벤트 소개, 그 다음에 정보 전달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저 이동하신 분이 아마 콜러, 그러니까 저희 파티원들을 자기 위치로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콜러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콜러라고 하는데, 콜러 분들이 아마 이동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지금 휴먼이 아칸을 엄청, 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수는 또 아칸이 많네. 아, 이제 반대가 되네요. 밀고 하는 형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전쟁을, 역시 그렇죠. 왼쪽에, 이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휴먼이 가서 파괴하고 있는 상태겠죠. 아칸들도, 34명이니까 한 파티당 10명이거든요. 10명씩 34명이 각각 위치로 이동해서 알아서 마크하는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어하거나 형태고요. 이게 한번 파괴를 하고 나면은 이게 자기 것으로, 즉 휴먼이 중립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아칸이, 휴먼이 먹혀 있는 저 형태를 파괴를 하면 아칸으로 바뀌게 되고, 아칸으로 소환이 되는 게 1분 정도인가 몇십 초 된답니다. 거기 소환이 완료되면 이제 획득하는 거죠. 획득한 장면이 이렇게 저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부수고 있죠. 아마 아칸이 가서 부수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환되는 과정까지 다 완료되어야 상품을 주기, 저 경험치 부스터를 개당 80% 주기 때문에 1분 말판 1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지금 아마 휴먼이 깨어놓은 거를 아칸이 가서 파괴를 했겠죠. 이쯤이죠. 파괴를 하고 이제부터 이제 전략 게임이 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먼저 파괴하는 것이 좋은가. 분명히 지금 아칸이 여기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휴먼이 곧올 겁니다. 휴먼 파티 중에 이때는 유리하죠. 휴먼이 48명, 아칸이 35이거든요. 이때 유리하겠죠. 어떤 쪽이 먼저 어디로 가느냐. 수가 많은 휴먼은 어쨌든 유리할 겁니다. 자, 드디어 여기군요. 올라가서 제가 이쪽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휴먼이 먹고 공항을 파괴하러 내려오는데, 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서 휴먼이 이거 석상을 확인하고 난 뒤에 아칸을 향해 내려오다가 반대로 아칸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칸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렇게 대치된 겁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밀고 들어온 아칸 몇 명이 타워를 부수고
부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수게 되고 남은 잔량, 아이고 못 부셨네. 한 방인데. 아 됐네. 아, 저분 되게 잘하시네요. 오니쿠인가? 다른 다르기보다는 되게 세십니다. 예. 이분들이 여기를 클리어해버리면 이 석상을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수가 많은 휴먼이 금방 부셔버렸습니다. 사실 휴먼은 여기가 소환될 때까지 1분이 소요가 걸릴 거고 현재 이런 상태, 중앙이 미드타워 상태인데 어? 아 이거 전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작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파괴하지 않고 한두 대만 치면 부서지게 레디해놓고 그러면은 아카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판에 부셔버리겠다는 계획인 거죠. 아, 일부러 다 파괴를 안 하는구나. 그럼 저쪽은 어떻게 되지? 자, 이쪽은 어디 있어? 아예 손을 못 댔고. 아, 이래 되면 역시 사람 수가 많은 휴먼이 유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어쨌든 곧 박살나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 자, 파괴됐고 어디 있지? 자, 결국은 마지막 조금 남은 에너지를 파괴해서 휴먼 것으로 소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현재 이쪽도 아칸이 와서 아칸이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아 여기를 방어를 했군요. 파괴하러 왔는데 휴먼이 아칸을 파괴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석상 3개를 다 휴먼이 가져가는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칸의 용사들이 뛰어와서 하나는 저지하겠죠. 자, 하나를 저지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이제 놔둬도 성립이 안 되고 중립단 놔둬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완성이 안 되겠죠. 여기 중간에 거 이거 지금 보호하고 휴먼이 보호하고 있고 저쪽 아칸이 공격하고 있는데 휴먼이 막느냐 안 막느냐. 아하 이거는 오다가 휴먼이 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개 중에 2개가 완성된 상태고 시간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50대 37입니다. 자 종료가 되면서 휴먼이 두 개를 가져가면서 석상 정쟁에서 토탈 160%의 경험치 상승을 얻게 됩니다. 한 개 석상당 80개. 이 경험치는 전쟁에 들어온 캐릭터한테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형태의 부스터가 됩니다. 우선 뭐 전쟁에서 아칸 측이 이제 킬 수는 비슷했다고 보여졌고 석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내주는 모습을 가지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하늘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뭐랄까요 다 이렇게 싸우는 데는 만족하셨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경험치와 드랍률 50%씩 상승이 됩니다. 이거는 전 서버에 있는 전 유저에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거는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시간을 50%씩인가 주면서 또 다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전쟁이 지나고 난 뒤에 레벨업을 하면 좀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채팅창에서는 이렇게 여기 맨날 이제 캠프에 갇혀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사람 수가 좀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금세 예. 예. 아 저희 리턴 오브 워리어는 아, 전쟁 끝났는데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 지금 현재 접속자가 20일에 10일 다 나가지 않으셨고 일부 남으신 분들이 전쟁하러 들어오십니다. 저희 리틀 오브 워리어가 전쟁 게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타격감이 좀 우수하고 화풍갱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게임이라서 타격감이 우수하고 좀 상대를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재미가 조금 있는 편의 게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게임, 전쟁 시간에 이 전쟁 이벤트는 사실상 그 좀 하루 중에 좀 제일 메인 전쟁이 저녁 10시부터 11시인데요. 방금 요 전쟁을 마쳤고 예, 뭐 항의글도 많고 해서 제가 뭐 다 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
게임 자체가 전투형 게임이다 보니까 싸우는 재미, 또 반대로 졌을 때 좀, 좀, 뭐, 기분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게임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제품을 하려다가 이제 그 제품도 해야 되는데 지금 로우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게 많아져서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계속 로우만 가지고 이제 이벤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차츰 다른 내용도 좀 담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시간 9시 조정은 뭐 한번 이메일로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GM, 실제 GM 마스터가 잘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양쪽, 그럼요, 필드도 다 신경 쓰고 하는데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다 보면서 한쪽 편은 당연히 들었어도 안 되고, 약하다고 해서 편 들고, 뭐 강하다고 편 안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앙에서 설명하기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외국인 분들이 퇴근 시간 딱 걸려가지고, 이주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못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유저님들 한 번 말씀 주시는 게 허투루 잘 안 들으려고, 새겨 들으려고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네요. 조정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아칸에서 가장 의견이 많았던 게 무과금 유저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수는 30명인데, 혹은 20대 20이 싸워도 자꾸 캠프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템의 그 보유량이 아칸과 휴먼을 비교하면 훨씬 아칸이 좋은 장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은 되게 강하지만 그걸 수로 보면 좀 적어서 지금 여기 들어온 오늘 35분 정도 된 아칸 분들도 아마 좀 낮은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낮은 레벨이 덜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싸움을 하고 또 인원수가 많아지면 스킬도 원래대로 온복을 다 할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운영자의 운영을 좀 대만 운영팀들의 의견을 조금 한번 귀담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파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거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비즈니스 삶을 하고 있는 저희들 같은 분들도 이제는 영상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저희한테는 감동적인 게임이거든요. 유저님들은 좀 이렇게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 감동적인 게임을 수익 여부를 떠나서 정말 재밌게라도 제가 한 500명 정도의 동접, 전쟁에서 한 200-300명만, 100명, 200명만 싸울 수 있는 정도면 되면 정말로 개인적으로 흐뭇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운영자도 개입을 안 해도 될 그런 시대, 그런 시기가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이렇게 좋은, 저희가 볼 때 저희 제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라고 생각했고 GM을 시키려고 하니 뭐 할 만한 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임원인 제가 직접 하게 됐고요. 예. 맞습니다. 행운 이치맨은 안타깝게도 그 저기 공장형 파밍하는 분들이 좀 심하게 하셨던 것으로 그게 밸런스 붕괴에 오르도록 할 정도로 강해져서 그만큼 많이 가져갔고 얻었으니 조금 이제 낮출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설명했고 대신에 다른 확률을 조금 높이긴 했는데 아마 지금 만족하실 만큼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맞는데 게임에 유저분들이 모이는 시간도 또 모이는 수가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소소한 걸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뭐 의견은 저희 직원들도 다 볼 거고요. 외국 친구들도 한국어 하는 분이 있어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늦게 시작하는 유저분들도 따라가기 힘들고 반대로 또 먼저 간 분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구분해서 하기도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또 요건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 GM을 관리하는 거나 GM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케팅이나 그 서버 관계, 뭐 해킹 방어 뭐 이쪽에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명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가능한 요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또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다 볼 거니까요. 그리고 메모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이벤트에 혹은 상시 업데이트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템 거래 활성화 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유저분들이 지금 이미 어떤 특정 어떤 영역에서 다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무슨 불편한 게 혹시 있는 건지는 제가 이 글만 가지고는 화풍객님 그 글만 봐서는 제가 잘 인지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제가 잠깐 위치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내일 출장이 또 있어가지고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전쟁이 종료된 오늘 지금 곧 종료를 할 예정인데, 기타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은 댓글에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상 다 같이 분석하고 보기 때문에 거의 피드백이 있거나 안 되면 안 된다고 답이 있거나 하는 정도, 아니면 디스코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디스코드에 그냥 관리 그 권한 있는 친구한테 문의하시면 답변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파괴 미스터 백이고요. 본 채널은 저희 리턴 오브 워리어, 요시랜드 디지털 리턴 오브 워리어를 홍보하거나 소개하고, 뭐 대단한 홍보는 아니겠죠.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탔는지 조금씩 홍보가 많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꾸준하게 제가 이걸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라든지 IT 신기술을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고, 전시회, 뭐 한국에 있는 유명한 외국 그 학회, 그다음에 학생들과 그 멘토링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시대가 오니까 저 역시 저 개인적으로도 활용하거나 확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게임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것도 많이 보여드리면서 요시랜드가 갖고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또 한국 저희 저 회사가 또 하는 역할들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생계형 외국인 유저분들이 안 하시는데 여러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어떤 들은 내용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또 복귀할 때는 복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차이 없이 지금도 상당히 유저가 그때 계셨던 분들만큼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총 인원수는 안 불려드렸습니다만 지금 약 한 350명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접이. 예. 그래서 사실 매출은 뭐 높지 않아서 뭐 그거는 매출만 본다면 배울 그건 없는데, 유저분들은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신입분들도 많이 오셨고, 신유저분들도 또 이렇게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게임이 동접 500명을 돌파하면 큰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거기에 많이 미진해서 그때까지 저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캐스텔 리뉴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게 뭘 더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S 아이템인가요? 뭐 방어구인가?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데 현재는 안 내놓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런 상태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저희 GM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신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앞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 예. 예. 가격,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희님이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쪽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이터니움이 아마 그 철 같은 거 말씀 같은데, 그거는, 예,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희가 매출로 얻었던 금액들은 전부 다, 실제로, 뭐죠? 광고에 많이 썼습니다. 서버비도 많이 썼고, 서버도 상당히 저희 좋은 거 썼거든요. 광고는 뭐 연간 뭐 거의 몇천만씩 써왔는데, 올해도 좀 계획하고 있어서 한국분들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또 외국분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분들도 좀 모시고, 뭐 글로벌 서버답게 저희가 확장해서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기서 인사를 제가 마치고요. 제가 내일은 출장이 있어서 목요일 날 저녁에 대구에 옵니다. 한국이 아니고 대구에 옵니다.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아니면 금요일 오후에 뭐 나중에 또 이 새로 코너를 만들 건데 새로운 게 아니죠. 새로 특집을 할 건데 해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서버 때문에 해도 많이 먹었고 뭐 KT 뭐 제가 기술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제가 KT도 물어보고 홍콩에도 물어보고 참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집으로 한번 제가 썰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재미있을지 아니면 또 그걸 또 자극을 해서 또 저희가 괜히 또 저희가 욕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공개할 건 공개할 때가 됐지 않았을까. 저희도 6년은 다 됐으니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저는 일상파괴 미스터 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백입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꼭 세네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제품의 그 광고 영상을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